그럼 이제 작가님 계속 이제 커리어를 네. 쌓고 그려 나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중간에 한번 뭐 억울해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총 커리어를 다 둘러봤을 때는 네.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요? 네. 그냥 그 네. 커리어가 이렇게 가지 않고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네. 약간의 후보? 후퇴? 후퇴가 좀 있고 아, 후퇴가 조금 있고 다시 전진이 있고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업월드로 올라가는 형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뭐 후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한번 쉬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아마 작가님 이번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네. 그럴 거잖아요. 내 커리어 어떻게 성장시켜야 돼요? 네, 여러 가지 뭐 기법들을 네. 알려드리는데 책에서는 네. 사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상사의 말을 믿지 마시고 네. 너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만 뭔가 내 행동 범위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내 성장보다는 그냥 회사 이익만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것 같다. 그럼 좀 퀘스천 하셔야 되죠. 그리고 모두가 다 좋다는 직장 있잖아요. 네네. 그게 남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저는 진짜 이직을 한 7번 하고 나서야 아, 성장이 나한테 제일 중요하구나. 나한테는 사실 워라벨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됐죠. 성장의 핵심이라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진짜 why. 그 나를 꿈틀거리게 하는 why. 근데 네. 그게 뭐 제가 뭐 책에서도 쓰지만 뭐 돈이어도 되고 네. 남들에 대한 인정이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실 성장으로 본 거죠. 근데 꼭 제가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why가 무엇인지 그걸 본인한테 물어야 되죠. 그랬을 때 난 사실 워라벨이 진짜 너무 소중한데 그럼 지금 안정적인 직장 너무 좋은데 그럼 이 책 보지 마세요. 아니 너무 만족하시는데 네. 굳이 막 그 만족을 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만족하는지 그거는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죠. 아니 그럼 뭐 그 말씀 하셨으니까 네. 그럼 작가님의 커리어 책은 뭐 네. 어떤 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더 빠르게 채워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아니면 뭐 네. 어떤 측면에서 커리어가 업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why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이 왜 움직이는지 모르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좀 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 내가 왜 일을 하지? 근데 지금 일을 뭐 한 3년에서 뭐 5년 차 하셨으면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네. 한 10년 됐는데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한 20년 차가 돼도 모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why를 모르고 일을 하는 거는 방향성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경주마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경주마가 천천히 갈지 빨리 갈지는 방향성에 따라 결정이 되죠. 그렇죠. 어디 가야 되는데 하루는 갈 수 있는 거리인지 그러니까 뭐 승진이 빨리 해야 돼서 거기 가야 되면 이게 이 속도를 높여주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지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일단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찍으시면 사실 그냥 월급 루팡처럼 매일매일 일어나서 가는 게 약간 밥 먹는 것처럼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막 밥 먹으면서 우리가 막 너무 맛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회사 생활에서도 막 너무 재밌어 이런 게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으시면 이 책 보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나는 뭔가 일에서 더 큰 의미를 찾고 싶다. 그런 분들은 보시면 좋죠. 그럼 그 와이를 어떻게 찾아요? 그 와이를 계속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봐요? 나한테 왜? 왜 여기 회사 다니는지?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네네. 대표님과 얘기할 때는 이제 왜 책 유튜브를 하세요? 라고 네. 이제 질문을 하면 사실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네. 남한테 그걸 공유하면서 이제 기쁨을 느껴요. 네. 그럼 왜 공유하면서 기쁨을 느껴요? 왜냐면 저는 이거 저를 위해서 하니까요. 결국 약간 셀프 만족으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why를 알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방향성이 맞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유튜버시니까 네. 그냥 저 사람 수익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대표님을 얘기해보면 10분만 네. 얘기도 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네. 그걸 근데 본인이 그걸 알고 네. 있는 거와 모르는 건 다르죠. 왜냐면 지금 막 수익성 때문에 일하시면 뭐 더 다른 약간 편법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써서 막 더 빨리 막 이거 어떻게 네. 늘려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네. 내가 좋아서 하니까 내 페이스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작가님은 지금 직장을 옮기시게 된 계기가 네. 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갔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Y가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또 다른 Y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이 조직이 성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 안에 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게 그냥 나의 개인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내가 임팩트 있는 성장을 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없었던 조직보다는 더 나은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꿈이 지금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오글거릴 수 있는데, 네. 한국이 지금 창업 생태계 10위인데, 네. 더 창업하게, 그러니까 사내 벤처들도 창업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에이스 오브 에이스, 진짜 범생애들은 다 대기업에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대기업에 모아놓은 그 에이스들이 사실 창업하면 어떻게 생태계가 바뀌지? 꼭 차고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창업을. 네, 그쵸. 그냥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대기업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네. 뭔가 막 고민하면서 내가 대기업에 가면 인정을 받고 막 이런 고민 때문에 오시진 않고 그냥 다들 그냥 좋은 거라고 하니까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창업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지? 그런 분들이 신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가 생태계를 바꾸잖아 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꼭 넥스트 우버나 네. 넥스트 쿠팡이 네. 그냥 한 명의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뭔가 이런 기업 내에서 신사업으로도 클 수 있지 않나? 이런 꿈을 꿉니다. 그 회사 내에서 네.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 친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거는? 근데 좀 찾으셔야 되는데 네. 일단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비전이 너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좀 본인하고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내가 뭘 할 때 제일 즐겁지? 내가 그럼 그걸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5년 뒤에는 어떤 위치에 가 있고 싶지? 네. 이걸 본인하고 진짜 셀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강의하는 기법 중에 네. 그러니까 노스타, 그 북극성 지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다 상관없고 이게 방향성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께는 네. 책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리뷰를 하고 이 독자들과 소통하는 거 네. 이게 이제 북극성이잖아요. 네. 이게 성립이 되면 사실 뭐 유튜브든 뭐 블로그든 그쵸. 어느 매체로든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단 북극성을 찍으시면 이 직장 나한테 맞는 직장인지 그리고 이 직장 내에서 요 업무가 나한테 맞는 건지를 알 수 있죠. 네. 저는 성장하는 거니까 사실 신사업이 성장의 폭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흔히 말하는 레거시 사업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존 사업들은 성장의 폭이 조금 더디죠. 운영의 미가 있죠. 오히려 이 리파인먼트가 있는데 네. 저는 북극성의 성장이니까 성장을 엄청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작가님이 정의하신 성장은 뭐예요? 진짜 네. 여성 리더가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신사업을 열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네. 여성 리더가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걸 개척해서 나가고 싶다는 네. 거예요? 그런 거 좀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의 끝장은 네. 최초? 최초 1호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업을 네. 더 많은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엑셀러레이터인데 네. 저희 회사의 최초지만 이제 저희가 팀을 키우면 한 20명 정도, 30명 네. 정도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북극성 지표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육성을 한다는 건 신사업의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 전반으로 엑셀러레이터가 대기업 내 엑셀러레이터가 만 명, 2만 명, 10만 명이 되면 창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대기업 안에서의 창업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뭐 사내벤처 시스템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럼 지금 작가님의 그 역할 내지 성과는 네. 뭐 그 사내 벤처 팀을 뭐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엑싯을 빨리 시키는 게 목표인 거 어떻게 성과 측정을 해요? 근데 다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살았던 거는 일단 네. 시딩을 해야 된다. 네. 시딩을 많이 하자. 네. 시딩을 좀 많이 해야 성공 사례도 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확률을 높인다고 하는데 네. 확률이 이게 뭐 높아진다고 해도 보통 신사업 성공하는 비율 보면 5에서 네. 5%에서 7%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서 갑자기 50%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시드는 많이 뿌리자. 그리고 그게 성공의 지표가 뭐 기존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분사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좀 씨앗을 많이 뿌리자. 그리고 이런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네. 사고방식을 좀 깨우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작가님은 거기서 계속 시딩만 하시는 건가요? 계속 시딩만 하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막 뛰쳐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 육성하는 것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시딩하기 위해서 팀이 네. 이렇게 꾸려질 때 조언해드리고 뭐 도메인 정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신규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방향성 정하는 것 같이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팀이 이제 계속 사실은 하나의 사업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계속 피벗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포인트들마다 드려야 되는 미션들을 부여해드리고 있죠.
그럼 작가님이 직접 뭐 뛰어드실 생각 없으신 건가요? 뛰어들고 싶은데 네.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네. 이 성장이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30개의 신사업을 육성하는 것과 하나의 사업을 육성하는 임팩트가 네. 성장의 폭으로는 이 30개를 육성하는 게 저는 노스타고 확실하게 내 성장이니까 30개를 보는 게 성장이네 맞죠. 사실 근데 하나가 더 쉽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30개가 임팩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으니까 뭐 양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는 네,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그 이제 커리어 관련해서 네.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를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명쾌한 답이 있나요, 여기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네. 패실리테이터? 뭐 이런 이런 네. 단어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명쾌한 답은 없는데 그냥 제가 다녔던 대기업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통상적으로 다 하는 시절은 좀 어릴 때 많이 안 하죠. 보통은 그냥 한 업종만 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하면 그게 내 웅덩이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웅덩이 하나만 갖고 평생을 할 거냐?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성장해서 리더가 되면 네. 한 웅덩이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웅덩이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영업만 하시는 분은 영업 팀장은 될 수 있죠. 네. 근데 뭐 영업 담당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근데 나중에 더 큰 부서, 예를 들어 뭐 컨슈머나 뭐 아니면 뭐 기업이나 이렇게 아주 큰 조직의 네. 리더가 되려면 영업만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저는 커리어 초년기 때는 근데 이거는 모든 그 업이 가치 있는 그냥 대기업의 기준에서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스페셜리스트로 한 웅덩이를 좀 열심히 파고 그게 좀 한 3, 4년 되면 파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업무를 전환하셔서 네. 전환하셔서 업을 하시면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좋다. 그리고 패실리테이터는 잘 모르겠는데 패실리테이터는 그냥 약간 리더십 스킬인 것 같아서 그건 좀 별개의 얘기였던 네. 것 같아요. 아, 그럼 실질적인 조언으로 예를 들어서 네. 신입으로 입사를 해서 뭐 네. 대리를 달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죠.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역할이 늘어나니까 난 자연스럽게 네. 제너럴리스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업종이 처음 시작한 업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수 업종이라서 뭐 개발자다. 네, 네. 그럼 계속 개발만 하면 계속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런 임원이 되고 그러는 기업이라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서는 보통 보니까 네.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지만 이 폴이 넓어진다. 네. 그러면 보통 한 3, 4년 하시면 네. 조금 업무의 전환은 요청을 드리죠. 네, 그게 좀 적당한 것 같고 5년 정도가 저는 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업무 전환을 할 때 뭐 네.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안 해본 거면 아무것도 괜찮아요? 네, 내가 불편한 거.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불편한 일. 네. 내가 불편한 환경. 요거에서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근데 그렇게 네. 불편한 거 들어가서 네. 올해 성과를 못 내가지고 커리어가 꺾이는 건 아닌지 걱정되잖아요. 아니 뭐 한 6개월 세면은 바보 같겠죠. 네. 어쩔 수 약간 없죠. 스파르타식이구나. 약간. 아니 근데 그런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회사는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는 그렇게까지 당신의 성장을 막 고민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냥 그대로 5년, 10년 일해주시는 게 되게 땡큐하죠. 근데 성장을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업종으로 옮기실 자신만 있다면 그리고 좀 한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짜 힘들 자신이 있다면 옮기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저희 쪽에도 디자이너신데 기획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분이시니까 계속 사실은 이제 요청을 받은 거를 딜리버리만 했는데 기획자가 되니까 본인이 이걸 로직을 짜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가 사실 성장통이거든요. 그 성장통을 딱 견디니까 이분은 디자인도 할 수 있는 기획자가 된 거죠. 네, 이런 사실 분도 많이 봤어요. 네, 업계에서도. 야,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대단한 도전 정신과 그쵸. 맞아요. 약간 야망과 성취욕과 그쵸. 이런 게 있어야지만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안 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매일매일 다녀야 되는데. 근데 아니 내가 성장의 네.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 네네. 네. 아, 예. 그 작가님의 그 삶의 가치관이 약간 묻어났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약간 뭐 어떤 리더가 네. 뭐 예를 들어 너는 뭐 영업만 했잖아. 넌 기획은 못할 거야. 그럼 그런 리더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리더 생각 자체가 뭔가 한 사람은 하나의 업무만 하게끔 짜여져 있다. 근데 저 그런 질문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획하는 팀들, 전략팀들 보면 다 경영학과 출신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네, 생각하면 네,
경영을 해야 기획을 해야 재무를 해야 거기 그쵸. 가는데 그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컨설턴트도 요새 보면 뽑을 때 경영학과만 안 뽑아요. 맞아요. 근데 경영 컨설턴트잖아요. 근데 저 그때 보면 뭐 철학과 이런 분들도 컨설턴트 되신 거 봤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럼 그 업을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그 다 성장통을 겪게 돼 있죠. 근데 물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질 정도의 성장통이면 더 좋지만 네, 약간씩 약간씩 디비에이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뭐 영업이면 영업 관리로 가, TM 트레이드 마케팅으로 갔다가 마케팅으로 갔다가 이렇게 좀 바꾸면 조금 그래도 적응하시는데 좀 쉽죠.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네요. 네, 네. 성장통 없이 성장하기는 힘들죠. 그 이제 사실 인간관계가 직장 내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과 멘토링 구분하는 거. 네. 네. 이건 저는 그냥 직장생 아니어도 약간 네. 저도 헷갈리는 것도 있어가지고 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가스라이팅과 멘토링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 일단 친한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일단은 네. 저는 좀 말씀드리는 게 네. 너무 이제 관계 중심적으로 생각하셔서 내가 친한 사람이면 다 멘토링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를 범하시지 말아야 되고 일단 사람을 좀 빼놓고 말만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 행동 범위가 계속 좁아져요. 그러면 가스라이팅일 확률이 높죠. 그 사실 가스라이팅의 기본이 내가 나를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어? 이 가스가 불이 깜빡거리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아니야. 네. 깜빡거리지 않아. 네가 틀렸어 라고 네.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의심하게 되잖아요. 나중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도 그런 상사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제가 이직을 많이 하니까 네. 그리고 업종이 되게 빠르게 변하는 업종이었다 보니까 상사가 정말 수십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온화한 얼굴로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는데 네. 너무 좋게 막 유머까지 섞어서 네. 막 그러면서 아, 뭐 우리 나이에 네. 우리 나이에 그거 좀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막 의견 내고 이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좀 창피해? 약간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 의견을 못 내겠는 거예요. 그치. 그런 네. 얘기를 못 내지. 네. 그러니까 내 행동 범위가 이분의 가스라이팅으로 좁아진 거죠. 아... 근데 가끔 진짜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나랑 관계가. 네. 근데 하는 말이 족족 다 맞아요. 내가 못할 것 같아서 나 안 갈래. 막 이러면 너를 좀 믿어봐.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뭐 실패해도 다 대처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상사나 이런 멘토가 있으면 갑자기 멘토링으로 제가 성장하게 되죠. 그 오히려 제가 이거 약간 마법인데 네. 오히려 네. 그 교수님들 중에도 A 안 줄 것 같은 교수님이 네, 네. 되게 좋은 말 하는 거 알죠? 네. 그리고 A 주는 교수님이 되게 쓴소리하고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쓴소리했기 때문에 아, 저 교수님이 나를 싫어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분이 여러분한테 더 좋았던 교수님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쓴소리도 해주고 야. A도 줬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럼 막 연간 내내 또 요새 또 평가 시즌이니까 말씀드렸는데 연간 내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뭐 조금 좀 이렇게 많이 하지 네, 말고 그냥 네. 또 주어질 일만 열심히 하고 네. 이렇게 너무 질문하지 말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평가 때 너 잘했어. 그래 그렇게 조금씩만 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저희 행동 범위가 좁아졌는데 평가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뭐 의심하셔야 되죠. 이분이 진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한 말이었는지.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서 뭔가 나한테 좋은 평가를 줄 마음이었으면 오히려 내 행동 범위를 더 넓히는 쓴소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달콤한 말은 섞지 네. 마세요. 네. 원래 네. 너무 달콤하면 좀 네.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건 있어요. 이가 섞죠. 너무 네. 달콤하면. 너무 달콤하면, 네. 너무 달콤하면 의심하세요. 그리고 가끔 저 그런 상사 있어요. 진짜 한 1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네. 갑자기 이불킥 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내가 10년 전에 어떤 상사분한테 뭐 이렇게 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들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10년 뒤쯤에 그냥 불현듯 네.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이게 약간 시간 기법인데 근데 그게 좀 빨라지면 좋겠죠. 근데 뭔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이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러면 좀 가스라이팅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10년까지 가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보통 당일날 내가 들었는데 아 내가 이렇게 반응할 걸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녁에 생각나거든요. 네. 그래서 전 저녁 때 아 그 가스라이팅이었네. 그러니까 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하죠. 예전엔 얘기 못했어요. 네, 예전엔 네. 못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네. 이제 제가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거북목이에요. 근데 아, 인생님은 서서 강의하지 말고 앉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너무 등이 굽었으니까 아, 앉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네. 되게 나쁜 별명까지도 해주면서 막 그렇게 네.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유머러스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그때 들으면서 같이 웃었단 말이에요. 나에 대한 행동 범위를 좁히는 거죠. 1대1님은 네. 앉아서 강의할 때 훨씬 좋다. 네. 약간 포스처가 안 좋으니까, 자세가 안 좋으니까 서서 하니까 프레젠스가 좀 적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날 네. 강의를. 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앉아. 그러니까. 내 행동 범위가, 아니, 네. 진짜 나는 서서 그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날 앉힌 거잖아요. 나의 행동 범위가 완전 좁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행동 범위가 막 한 30평 정도가 되는 사람인데 나의 행동 범위를 1평으로 좁혔잖아요. 근데 내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내가 거기 왜 앉았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음날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셔갖고 제가 너무 불편했다. 일단 저를 좀 막 별명, 나쁜 별명, 거북목에 대해서 나쁜 별명을 지어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불쾌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강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서 아직 저의 뭐 자세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콘텐츠를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고쳐주는 줄 알았는데 또 일주일 뒤에 또 그래요. 또 다른 지적을? 네, 똑같은. 같은 지적을? 유사하게. 그러니까 네, 계속 이제는 네. 뭐, 아, 1A님은 약간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좀, 아, 그게 계속 눈에 보이냐. 약간 이런, 약간 좀 다른 뉘앙스긴 한데. 표현만 다르게 해서. 표현만 다른데 또 그런 얘기 또 제 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난 그 생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내 몸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건, 진짜 저희 필라테스 선생님밖에 없어요. 네, 네, 진짜 네. 아니 우리가 막 누군가의 몸이 막 너무 그쵸, 막 네. 너무 막 안 좋다 이게 막 정말 이 사람이 막 걸어 막 갑자기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을 때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거 그 외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한 세 번 정도 말을 했어요. 결국은 네, 똑같이 또 세 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도 네. 똑같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안 바뀌더라고요. 자꾸 제 바운더리를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얘기만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유머로 관계가 좋으니까 둘이 관계가 좋으니까 자꾸 유머로 나의 신체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제 행동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분이랑 점심도 안 먹고 좀 그렇게 됐죠. 근데 그런 분은 차라리 이렇게 관계를 잘라내시는 게 더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왜냐면 제가 많이 계속 그분 관계 생각하고 그쵸.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네. 앉아서 강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했다면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내가 모시는 팀장님과 내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팀장님과 안 맞는다. 네. 보통 팀장님과 안 맞을 땐 약간 부모님과 안 맞는 것처럼 네. 일단 팀장님 네.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리더십이 있어야 팔로우십도 발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리더십이 없으니까 내 팔로우십이 발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네. 조금 고분고분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잘 말을 듣고 네. 또 모범생으로 또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네. 그럼 또 열심히 그쵸. 또 모범 직원으로 있는데 네. 내가 팔로우십이 발휘되지 않는다. 그럼 일단 팀장님 탓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좀 기법을 좀 드려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임계점이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에도 네. 임계점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런 것처럼 네. 불화에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화가 정말 근데 정말 죽을 듯이 막 서로를 죽일 것 같이 막 싫은 거가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약간의 좋음? 그러니까 그 나쁜 거에서 약간 올라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터닝 포인트, 임계치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견뎌야 된다. 네.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토픽을 좀 바꿔라. 그래서 보통 팀장님이랑 늘 일 얘기만 했으면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좀 팀장님하고 다른 뭐 팀장님 취미나 아니면 뭐 휴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도 해도 되고 좀 이렇게 너무 똑같은 얘기, 업무로 계속 서로 챌린지 받고 이런 환경을 좀 바꾸시는 게 좋고, 네. 세 번째는 이 환경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만약에 회의실, 아니면 늘 팀장님실, 아니면 이렇게 뭔가 늘 사무실에서만 얘기했다면 밥도 먹으러 나가야 돼요.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회사 생활이니까. 그래서 밥도 같이 먹으러 나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네. 마시고, 산책도 네. 한번 하실래요? 이러면서 좀 환경을 변화를 주면 좋죠. 근데 그럼에도 안 되면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좀
도망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도망이라면 퇴사나 이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다른 부서로. 아, 다른 부서 가든지. 네, 다른 부서로 가든지. 약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 안 됐다. 아, 그러면 조금 빠져나오시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세 가지를 더 했는데 도망치고 싶지 않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 팀 나갑니다. 네. 칭찬하세요. 뭔, 팀장님은? 팀장님은. 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뭔가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오, 네. 예를 들어 팀장님 갑자기 머리 색깔을 바꿨어요. 네. 아니면 갑자기 팀장님이 안 보던 옷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알아차렸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한번 칭찬을 팀장님 네. 신경 쓴 거를 좀 칭찬하시면 좋아요. 전 이거는 얼마 전에 한석준 아나운서님한테 배웠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경 쓴 거를 칭찬해 주는 게 좀 기법인 것 같아요. 아. 네. 실제 적용해 보셨나요? 근데 이게 네. 관심이 있어요. 칭찬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네. 저 그렇게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싫은 사람이 없어서. 근데 좀 생각해 보면 네. 뭔가 어색한 사인 있잖아요. 그쵸. 어색한 사인. 근데 그거 요거 입 딱 떼는 게 힘든데 네. 신발 이쁜데요? 약간 네. 이거를 그렇게까지 너무 하고 싶으면 신발 어디서 샀어요? 약간 돌려서라도. 그렇게라도. 네, 그렇게라도 그냥 꼭 와 신발 이쁘다 이거보다는 네, 네. 와. 신발 그거 나도 그거 어디서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접적인 칭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써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막 정말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네. 남자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죠. 잘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 팀장님 머리 스타일 좀 바뀌었니? 뭐 아니면 뭐 바뀐 거 없니? 내가 정말 캐치를 못하면 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 지금 팀장님 좀 잘 지내야 되는데 혹시 팀장님 요새 뭐 새로운 아이템이나 뭐 이런 헤어스타일 바뀐 거 없으셔?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좀 캐치 잘하시는 센스 있는 직원분들이 팀장님 머리 잘랐잖아. 긴 머리인데 단발했잖아. 이러면 아 그런 거야? 이러면서 단발이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칭찬을 되게 잘 어울리신다. 네. 약간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약간 능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약간 네.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사회성이죠. 아 근데 환경을 바꾸는 방법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리고 진짜 이건 좀 저만의 기법이긴 네. 한데 네. 그냥 커피 사러 갔을 때 네. 하나 더 사오세요. 아 팀장님 거? 네. 그 주면 달라진다? 주면 그리고 약간 되게 민망해 하시는 분들은 막 오다 주웠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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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그냥 제가 뭐 쿠폰이 있어서 팀장님 드실래요? 이렇게 하면 팀장님은 뭐 싫어! 이러진 않으시죠. 그렇죠. 싫어 하시는 분은 도망치시는 게 낫고 그래요? 근데 그 인계점까지 네. 좀 끌고 가려면 좀 나도 견뎌야 되니까 그럼 뭐 돈 5천 원 더 쓰는 거 뭐 힘듭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바뀔 수만 있다면 그렇죠. 아깝지 않죠. 네. 네. 그 이제 직장 내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했다라는 거 어필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좀 어필을 할 때 네. 써야 될 단어 쓰면 안 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일단 그냥 어필할 때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만 안 해도 네. 중간은 같다. 네. 뭐예요? 근데 막 그런 게 되게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공으로 다 돌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운이 너무 좋아서 네.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 네. 아니면 그분이 저를 너무 좋게 봐서 아니면 제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아니 생긴 거로 뭘 판단합니까? 네. 근데 막 생긴 거와는 다르게 되게 제가 꼼꼼해요. 이거는 네.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제가 별 한 건 없는데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제가 별 한 건 없대. 그쵸, 예. 그럼 누가 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 단어만 안 쓰셔도 일단 50점은 하는 것 같고 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막 네임드랍핑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막 이걸로 해서 내가 뭐 막 엄청난 막 성과를 얻었어 막 이러면서 네. 막 저희 뭐 부회장님이 이걸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뭐 아니면 막 연예인 이러면 되면서 연예인도 제 제품을 쓰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그냥 그 과정을 조금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강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아까 이제 대표님도 그냥 자연스럽게 뽐내미 가능한 게 난 단 하루도 영상을 안 올린 날이 없다. 이거 팩트잖아요. 네. 근데 추석도 있고 뭐 네. 주말도 있고 본인 생일도 있을 텐데도 네. 다 올린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정말 성실함이 딱 나타나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상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상은 올린다. 약간 영상을 올리고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갈지언정 네. 영상은 올린다. 네. 이런 게 사실 성실, 전 엄청 성실합니다! 막 이런 것보다 이게 사실 더 임팩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누구도 시키지도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 정도를 한다는 건 자발적이 있다는 것까지도 어필이 되죠. 그 과정을 되게 저는 어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지난 2개월 동안 뭐 책을 뭐 네. 관련 서적을 뭐 한 20권을 봐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필이 되게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죠. 이게 그냥 팩트잖아요. 이거의 정서상 약간 조금 네. 내가 내 입으로 뭔가 얘기한다는 내가 내 입으로. 게. 아 근데 책 20권 봤잖아요. 아 네. 그리고 조금 그러면 네. 약간 이렇게 흘려요. 그냥 저는 아 책값 너무 많이 나왔어. 네.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근데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팩트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닌데 이거를 하는 연습을 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약간 업계에 매기 같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어필을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전에 한국 사회만 봐도 어필이라는 게 1도 없었어요. 그냥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알아서 알아봐주겠지. 그쵸? 이런 거죠. 예. 알아서 보고서는 네. 내가 밤새 준비했지만 네. 나는 깔끔한 네. 모습으로 그쵸. 출근해서 앉아있는다.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약간 매기 같은 분들이 물을 흐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버세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버세이즈 되게 자연스럽게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흡연장이나 아니면 네. 뭐 단둘이 있을 때 요새 집에 못 갔잖아 막 이러면서 막 와, 3박 4일 동안 진짜 너무 힘들게 네. 일했어. 이러면 그냥 옆에서 똑같이 같이 일하셨지만 약간 덜 세일즈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좀 변해야 됩니다. 작가님은 이제 S급 인재로만 계속 직장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아, 아니죠. S급이었으면 네. 그 승진이 됐겠죠. 그런가요? 그렇겠죠. 약간, 네. 약간 한번 A급 아, 네. 하셨는데 네. 일단 그 보이세요. 일단 내가 나도 뭐 같은 일을 하는 입장이지만 네. 주변에 일을 하는 동료들이 있는 거고 네. 내가 이들보다 승진이라는 게 빨라. 네. 그럼 뭐 제 생각에는 네. 뭐 이거는 그냥 속마음일 수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일하니까 뭐 당연히 성과가 안 나온다. 이제 아. 이런 게 보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근데 네. 한 순간에는 안 보이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네. 한 순간에는 안 보이는데 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조금 적극적이지 않고 그리고 누가 시키는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뭔가 실패나 남들이 안 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조금 성과가 더뎠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뭐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어려운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네. 일, 꺼리는 일, 불편한 일 이런 거를 내가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남들과 더 나은 성과가 나고 네.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고 이런 일을 계속 경험을 해오신 거죠? 네,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네. 그 제가 기본적으로 좀 밝아요 성격이. 근데 남들이 이 어색하게 뭐 예를 들어 추석 세트 누가 할까 하는데 약간 막 딴산을 보면서 그쵸. 막 아, 일 추가되니까 막 이렇게 막 하는 그거를 저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 해야 되면 그냥 내가 좀 캐파가 있을 때 그리고 이왕 할 거라는 게 약간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때는 아 저요! 약간 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약간 다들 네. 왜 그러지? 그렇죠. 네. 근데 어차피 그 일을 해서 회사도 좋지만 나도 좋거든요. 나도 추석 세트 한번 이렇게 쫙 뿌려보는 게 저희는 이제 이전 제조업에 있을 때는 네. 설, 감사, 추석 세트가 있는데 네. 거의 한 신제품 3, 4개월치가 한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선물 세트용으로 다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 딱 내가 할게요 라고 하면 일단 팀장님이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동료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동료들이 좀 도와줘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너 그렇게 힘든 일 하니까 이거 한번 이 자료 봐봐 막 이런 식으로 좀 같이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남들은 못한데 내가 했잖아.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조금씩 빌드업 되는 거죠. 아, 그 마인드가 다르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그 뿌리 깊은 곳에 마인드 자체가 이미 그냥 단지 테크닉적으로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뭐 불편한 일을 선택하라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시스템 자체가 이미 다른 것 같아요. 이미 느껴지는 게. 작가님 그 워라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라벨이 뭡니까? 뭐라는 거 어떤 의미예요? 워라벨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워크와 라이프의 완벽한 밸런스는 없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네. 워크가 없는 라이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워크가 있으니까 라이프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이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똑같이 둘러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네. 만약에 1에서 진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뭐 성장이나 뭐 연봉이나 본인이 원하는 뭐 뭔가 뭐 임팩트나 이런 걸 하나도 못 만들고 집에 퇴근을 해요. 근데 진짜 행복할 자신 있으면 워라밸 챙기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행복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몸 담으신 회사가 굉장히 네. 워라밸 좋은 회사예요. 워라밸이 좋죠. 그리고 되게 좀 기간 산업 바탕으로 이익도 안정적이고. 그걸 이제 레거시가 네. 좀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데 저희도 네. 이제 힘들어요. 저희도 지금 비상경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모두가 다 비상경영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레거시에서 많은 돈을 잘 벌어주시니까 덕분이긴 한데 늘 신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좀 늘 죄송하죠. 네. 빨리 성과 내고 싶고 네. 빨리 뭔가 레거시를 키워서 또 하나의 통신 다음에 뭔가를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더 조급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커리어 멘토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 뭐 요즘 뭐 사실 MZ세대들 그쵸. 특히 워라밸 중시하잖아요. 아, 그렇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뭐 어떤 얘기해 주시고세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아니 진짜 근데 네. 근데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학교 생활 정말 이상하게 했어요. 학교 가기도 싫어요. 네.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요. 네. 근데 집에 와서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물어봐야 돼요. 아, 난 정말 상관없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일찍 네. 끝나면 행복하죠. 네, 학교 일찍 끝나면 행복하죠. 네. 근데 진짜 직장에서 네. 내가 성취감 전혀 없이 내가 진짜 이 직장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매일 가면 제일 쉬운 일만 하니까 상사도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네. 것 같고 동료들도 쟤는 맨날 쉬운 것만 해. 뭐 쟤는 별로 성장할 의지도 없어. 이런 쟤는 딱 여기까지 하라고 생각하는 그 눈빛이 네.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눈빛이 안 느껴지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눈빛이 느껴졌는데 집에 와서 난 너무 행복해 라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워라밸은 뭐냐면 워크가 라이프의 밸런스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서야 내가 자존감도 쓰고 내가 존재 가치에 의미가 있어야 라이프에서도 되게 행복한 거예요. 네. 저는 회사에서 진짜 어느 날 네. 만약에 딱 내가 정말 성취감 1도 없다. 네. 근데도 집에 와서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전 그때 퇴사할 것 같아요. 네. 집에 왔는데 너무 행복해.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뭔가 회사에서 진짜 회사의 자아와 집의 자아가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딱 반으로 분리가 돼서 네. 이 회전문을 딱 돌고 나가면 네. Happy Lane 약간 네.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네. 생각할 때가 있는데 네.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인 거예요. 일이 잘 돼야 일이 잘 돼야 라이프도 잘 되고 그러면 라이프가 잘 되면 또 더 일이 잘 되고 그 여유가 생겨야 또 라이프도 잘 되고 이 사이클이 계속 잘 돌아가려면 일단은 일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크와 라이프가 분리될 수가 아예 없는 거네요. 이게. 없죠. 네. 자꾸 분리해서 밸런스 맞추라는 게 이게 안 네. 맞는 거고. 또 시간 자체도 안 맞아요. 생각해보시면 깨어있으신 시간이 그쵸. 16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출퇴근까지 치면 우리가 그쵸. 한 10시간에서 그쵸. 12시간을 네. 회사에 있기 위해서 그쵸.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개인 생활은 한 5시간 내외란 말이에요. 그때 워라밸이 시간적으로도 원래 안 맞게 생긴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렇게 이제 회사 네. 뭐 일을 열심히 해라 네. 이제 뭐 워라밸은 없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MZ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꼰대가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반문을 하거든요. 독립부터 하세요. 지금 계속 그냥 네. 엄마 아빠가 챙겨주는 밥 먹으면서 그 네. 워라밸 챙기는 거 자체가 이상해요. 네. 독립부터 해야 헝그리가 생긴다니까요. 약간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죠. 아니 저희 집 제가 그 네. 고양이들 보면 네. 진짜 절박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네. 계속 널브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박해야 네. 밥을 좀 하루 정도 내가 깜빡하고 못 줬어 해야 나한테 굉장히 잘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네. 고양이 사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이게 꺼졌는지 몰랐네 하면서 자동급식기가 꺼졌을 때야 얘네가 나한테 진정으로 애교를 부리고 대접을 해주더라 이거죠. 네. 제가 뭐 짧은 시간 인터뷰 한 거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느껴지는 작가님은 약간 자존감과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시는 분 같거든요. 뭐 그게 뭐 살아온 경력도 있을 거고, 네. 배경도 있고, 지금까지 싸워오신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뭐 요즘 또 SNS 발달을 해서 뭐 비교하면서 사실은 이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슬퍼하고 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제가 작가니까 직장 동료였다. 네. 아, 뭐 이렇게 일렌 작가님 승승장구 하는데 나는 아직도 뭐 승진을 못하고 있고 하면은 여기서 의욕도 떨어지고 막 불행도 시작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거를 안 하게 된 거는 네. 사실 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 그래요? 네. 비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내 옆이 보이잖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전 언니가 두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니 둘이 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네. 그래요. 작가님보다도요? 네, 그럼요. 오, 네. 언니들은 진짜 너무 네. 피부도 좋더라고요. 다른 유전자예요. 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칭찬을 거기다 이렇게 싹 넣으시니까. 네. 아, 근데 네. 딱 태어날 때부터 늘 언니들한테 열등감을 갖고 살았던 애가 미국에 갔더니 이 사실은 다양한 인종 중에서 제일 저는 제일 왜소했고 그 다음에 제가 중 1대 갔으니까 2 초반에 갔으니까 네. 영어도 처음에 막 떠듬떠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유학을 다시 갔을 때 그때 사실 옆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 쟤는 막 뭐 이렇게 딱 농구 실습 하면 톡톡톡 금칸데 나오죠. 막 이렇게 하고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 쟤처럼 덩크를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내가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농구 슛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내가 제일 잘하는 운동에 내가 그냥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냥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왔는데도 막 한참 잘 나가다가 이제 네. 이혼을 하면서 네. 딱 이혼녀의 꼬리표가 예전에 조금 더 셌어요. 저는 셌죠, 예. 네, 저는 20대 이제 말에 이혼을 했으니까 그때는 조금 이혼하니까 좀 약간의 그런 이혼해서 시선들이 네, 시선들도 느껴지고 그리고 약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쟤는 가정생활도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쟤를 더 좋아할 거야 하면서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제가 망가진 이혼을 그러니까 망가진 결혼생활을 다시 되살릴 수 없잖아요. 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사실 저는 이혼하면서 이제 그 틀을 완벽하게 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저 사람들 눈에도 내가 그랬었을 것 같은데 그쵸. 막상 이게 와자자 깨지고 사실 결혼과 이혼의 딱 사이가 종이장 한 장이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네. 내가 보는 저 사람의 모습이 다 사실은 진짜 실제일까? 멀리서 보면 다 풍경이잖아요. 그쵸, 예. 저 사람도 다 힘들 거야. 나도 힘들어. 근데 나는 나의 싸움을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인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이혼하면서 세상이 좀 다르게 보여서 네. 저는 그때 그 위기? 이 한번 꼬꾸라짐? 이제 인생에서 한번 꼬꾸라짐이 저를 좀 제대로 세상에 눈뜨게 했고 늘 약간 조금 조금씩은 미국사에서 동양 여자의 제일 네. 키 작은 동양 여자애로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약간 열등감도 있고 힘들었죠. 저 조크를 나는 못 알아듣는데 네. 애들끼리 웃고 있고 웃고 있어. 네. 그럼 막 처음에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그런 순간들이 네. 자존감이 가감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왜 웃기지? 그쵸. 저는 프렌즈를 처음 봤을 때 왜 웃기지 몰랐거든요.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고 네. 10번 보는 내가 더 싫어. 왜냐면 얘네는 재미로 보는데 그쵸. 나는 영어를 네. 배우려고 네. 보고 있어. 그치. 근데 그거를 막 방송국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도 그때 아 어차피 이건 내 싸움이면 내 것만 지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확 다시 태어난 건 이혼이었던 것 같죠.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 이혼하시라는 건 아닌데 네. 뭔가 인생에 있어서 자꾸 남만 비교하고 남의 시선에 신경 쓰시면 네. 본인한테 쓴 에너지를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하면서 커리어를 계속 네. 키우신 분이니까 네. 이직에 뭔가 대한 조언을 여쭤보고 싶은데 언제 이직하면 네. 좋아요? 이직은 네. 저는 제 기준에 네. 내가 추구하는 이 노스타에 가는 이 네. 북극성에 가는 게 좀 속도가 더뎌졌을 때 저는 이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직을 할 때는 뭐 네. 우리가 보통 이직을 고민한 네. 이유는 연봉이나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거는 뭐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요? 근데 계속 연봉은 짰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이직을 한다 그래서 네. 막 연봉, 그걸 그때만 해도 이런 막 공식이 없었어요. 지금은 뭐 이직하면 20%는 네. 투여하고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그 두 번째 화장품 회사를 사실 이혼하고 그 시선이 싫어서 도망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남들은 다 너무 행복한 결혼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아닌 것 같아. 다 같이 결혼하고 다 같이 애를 낳았는데 나만 아닌 것 같아. 그때 도망쳤는데 네. 도망치니까
연봉을 내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대안이 없는데 네, 그쵸.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뽑아주셔서 그쵸.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막 뭔가 도망치는 거에 급급했지 제대로 된 의사결정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네. 그건 좀 잘못된 이직이었던 것 같고 계속 있는 게 더 내가 힘을 키울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의 이직의 적절한 타이밍은 일단 이직을 퀘스천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이게 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말씀드리는데 네. 내 이직해야 될까? 맞아요. 이직하시는 게 맞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직해야 될까라는 퀘스천을 한 거를 근데 본인이 좀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무작정 그냥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직해야 되지? 내가 왜 이직을 하고 싶지?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얻고 있지 못하는 게 뭐지? 이걸 좀 그래도 정리를 하시면 네. 이직을 했을 때 내가 얻어야 되는 must have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딱 얻고 나서야 네. 이 나머지가 사실 따라오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직을 네. 뭐 이직 막 전도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직을 피하진 마라. 그러니까 본인이 막 그 뭔가 한 직장에서 막 2, 30년 있어야 되고 내가 막 그런 사람이라면 막 괜찮아요. 근데 나는 이직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왠지 이 직장에서 이직하는 건 안 좋게 볼 것 같아. 이러면 좀 퀘스천을 가질 필요는 있죠. 그 제 친구들은 딱 이 상태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뭐 이직을 해서 적극적 커리어를 키우겠다기보다는 네. 그냥 왔어. 아, 오퍼가 왔어요? 오퍼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난 전혀 생각 없었는데 뭐 한번 뭐 연봉도 높여주고 한다니까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어떤가요? 그럼? 근데 그렇게 좋은 직장이면 네. 오퍼가 오지 않아요. 그래요? 네. 아, 이거 제가 그냥, 이거 틀릴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직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사람 줄 섰을 거예요. 그 헤드헌터가 막 여러분한테 메일 쓰면서 오시면 받아들이겠다는, 그러니까 스카우트의 네. 개념이 한국은 없거든요. 미국에선 가끔 봤어요. 네, 네. 근데 막 대리나 과장급의 헤드헌팅 네. 막 스카우트를 한다? 좀 이상하죠. 보통 그거는 이제 사장님들, 임원급이 되면 일어나요. 왜냐면 그분은 대외적으로 좀 알려지거든요. 여러분이 대외적으로 아주 전혀 알려진 게 없어. 그런데 갑자기 스카우트가 왔다? 좀 이상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혹시 오늘 워라벨을 상처받는 많은 분들 진짜 워라벨은 없어요. 네. 워크부터 일단 챙기셔야 그리고 나를 좀 돌아보시는 힘을 기르셔야 내가 왜 일하는지 그리고 내가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장을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바에 좀 가까워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그건 저만의 공식이었던 거고 나의 일하는 이유, 내가 진짜 일하는 그 이유를 찾으시는 그 되게 재밌거든요. 이게 지금 한 60년, 70년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세대란 말이에요. 네.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브업의 저자 성일레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